기아 자동차가 이상화 선수의 소치 동계올림픽 금빛 선전을 기원한다. 기아 자동차가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정상의 우뚝선 이상화 선수를 기아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기아차는 이상화 선수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오는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에 위촉하는 등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상화 선수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PR 광고 시리즈를 제작, 방영하는 한편 기아차 공식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이상화 선수가 자신의 세계 최고 기록 36초 36을 넘어서기를 염원하는 36초 응원단을 모집해 참가자들의 댓글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응원북을 소치 현지에서 이상화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 또한 기아차는 자동차와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대결을 주제로 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다. 기아차는 이상화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 일정 등을 감안, 올림픽이 끝난 후에 후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차와 이상화 선수의 오랜 인연은 이상화 선수가 고등학생 시절에 참가했던 2005년 세계 종목별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아차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K5 하이브리드를 훈련용 차량으로 제공하며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을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다. 이상화 선수는 소속사 브리온 컴퍼니를 통해 오랜 기간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을 물심양면 도와주신 기아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소치 올림픽에도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아차는 2004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한국 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후원을 본격화했다. 기아차는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스포츠 대행사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유망주를 발굴, 훈련 비용 및 훈련 차량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 최재봉, 이규혁 선수 등이 이 같은 후원을 바탕으로 한국 빙상계를 이끌었으며 현재에는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한국 빙속 트리오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아차는 현재 총 16명의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포함 전 세계 20여 개국 300여 명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상화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초로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회 연속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회주의 컨디션으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상화 선수와 기아차는 오랜 인연만큼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등이 닮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이상화 선수를 비롯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